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. 올마이티비 구독, 좋아요. 이번 시간에는 네.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 네.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. 네. 이번에는 뱀띠에게 복을 주는 귀인 띠. 진짜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, 진짜. 근데 띠를 호명해 주시고 네. 그 뽑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아, 네. 아, 제가 최고로 뽑은 거는 뱀띠, 닭띠를 뽑았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뱀띠들이 되게 직설적이고 강한 면이 많아요. 그리고 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뱀띠들 역량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 자체가 다양방면하게 이 사람들이 성경지면이 있어요. 뱀띠들 자체가 이런 분들이 성경지면이 있고 남 잘되는 꼴은 못 봐요. 이분들도 뱀띠들이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만인을 거느려야 되고 이 중생을 구제를 해줘야 될 사주가 되다 보니까 뱀띠분들을 무속인들 무업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뱀띠들 분들은 한 가지에 몰두하면 또 올인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. 절대 뒤를 안 돌아보는 성격이고 또 이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주관이 엄청 강한 분이거든요.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묵직하면서 또 자기 주관대로도 나가야 되고 성경 지명이 뛰어난 분들이에요. 이 닭띠 분들이. 그리고 먹을 복을 가지고 오는 사주고 이 닭띠 분들 역시도 부지런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꽃피는 스케일이 또 스케일이 남달리 풍만하고 이렇게 퍼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 뱀띠랑 이 닭띠 두 분을 뽑은 이유는 두 분 다 성향이 비슷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뱀띠랑 닭띠가 성향이 너무 각각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부딪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뱀띠는 닭을 보면요 마음이 훈훈해져요. 왜? 이 닭띠분 역시도 뱀을 보면은 훈훈한 마음이 생기고 이 두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시잖아요. 또 이게 말재주라든지 언변이 좋으시다 보니까 서로 이분들은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조용조용하게 대화로서 풀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 뱀띠 닭띠를 제가 뽑았는데 이 뱀띠 분들은 역시도 닭띠 분들께 뭐 가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족 간의 부분 뭐 이렇게 뭐를 문서를 잡는다 뭐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조언을 많이 해줘. 뱀띠가 닭띠에게 이성관계라든지 결혼 궁합까지 간다라면 이분들은 가정에 안정이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이분들은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는가 하면 사업 파트너로 간다라면 우수한 성적으로 정말 장사도 대박이 난다든지 영업이 더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뱀띠 닭띠 분들은 서로 간에 어찌됐거나 뭔가 서로 간에 끌리는 기운들이 강해. 이분들은 조상의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부부 인연 이성관계가 아니라도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.